여기 검증 시간이에요. 왜 나오셨어요? 이번에요? 예. 네, 김종민 의원님 최고의 제가... 도전 왜 나오셨습니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이번에 정권 재창출을 반드시 해야 된다. 네. 문재인 정부를 지켜야 된다. 네. 이 개혁과 진보의 물줄기 이걸 이번에 지켜야 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 제가 김종민이라는 의원을 사실 우리가 국회에서만 봤는데 과거 그러니까 시사저널 기자로 출신 네. 기자 출신이시고요. 중요한 거는 노무현 대통령과의 많은 분들이 몰라요. 잘 어떻게 보면 청와대 대변인, 국정 홍보 비서관.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식부터 퇴임식까지 하신 분이에요. 막내 출소. 진짜 여러분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 고립되시고 열린 우리 당에서조차 탈당하라고 할 때 모두가 떠나고 싶고 막 어떻게 보면 순장조라고 얘기했었어요. 근데 정말 의리 있는 정치인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의 취임식부터 퇴임식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과는 거의 청와대에서 매일 얼굴을 보고 회의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러분들이 처음 알으셨죠? 대부분 막 처음 알았다고 하는데 아 하시고 그러는데 누구보다도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무엇을 고뇌했고 얼마나 국민을 사랑하는 대통령이었는지 그 정신을 이어받은 의원이 바로 김종민 의원이시고 그 의원이 지금 현재 재선을 배지를 달고 국회에서 활약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전투력이 센 거예요. 김종민에게 노무현이라는 대통령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라고 김종민 정치의 출발점.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지금 아까 김종민이 뭐 초선이냐 아니면 재선이냐 이런 얘기를 가끔 들어요. 근데 저도 이제 내가 그렇게 잘하나? 뭐 이렇게 잠깐 생각을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국회에 와서 이렇게 발언을 할 때나 어떤 그 어떤 정책에 대해서 토론할 때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대부분이 다 노무현 대통령한테 다 밥상머리 교육을 받았던 내용들이에요. 그 당시에. 네. 아. 그래서 내가 이런 어떤 얘기를 해놓고 나면 아 이게 맞아. 이거 옛날 노무현 대통령이 했던 얘기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처음엔 제 생각인 줄 알고 막 얘기를 했는데 아 그때 맞아. 그 대통령이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밥상머리 교육이 배어 있는 게 그때 나이가 어떻게 됐어요? 2002년. 그때 제가 청와대 대변인을 2004년도에 처음 했거든요. 20년 전이니까. 그 노무현 대통령이 엄청난 이제 특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 헌정사상 최연소 청와대 대변인. 그러니까 30대? 네. 그렇구나. 40 나이 40 40살에. 와. 네. 그 전에 김성진이라는 분이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40살에 청와대 네. 대변인을 하신 거예요? 근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젊은 사람들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이 국정 전선에 나와서 한번 뛰라. 역사는 이어 달리기다. 당신들이 이어서 가야 된다. 그래서 그 대통령의 노무현 대통령이 갖고 있었던 그런 그 어떤 철학이나 정신이 저는 그때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국회의원 되기 전까지는 좀 어떻게 보면 잊어버리고 있었던 것 같아. 근데 그런 게 이렇게 몸에 배어 있던 것들이 의정생활하면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작년에 우리 촛불 시민들이 서초대로 반포대로 해서 외치고 마지막에 이제 공수처 설치하라고 입법부를 압박하려고 저희가 여의도까지 갔지 않습니까? 네. 이 청와대 출신 중에서 김종민 의원이 맹활약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국민들이 아마 깜짝 놀랐을 거예요. 판넬을 준비하셨어요. 그래서 조선일보를 비롯한 수구 언론과 미래통합당에서 제시하는 그 의혹들을 몇 가지를 이렇게 다 9가지 하신다면 이 중에 하나라도 의혹이 나타나면 굉장히 정치적으로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아니 그게 9개 중에 하나는 맞을 수가 사실 있거든요. 어쨌거나 근데 자신감이 있으시죠. 자신감이 있으셔야죠. 그걸 보면서 국민들이 아 김종민이 국회의원직을 걸고 내가 9개 중에 하나라도 맞으면 내가 던질 정도로 조국에 대해서는 내가 보장한다는 그런 발언을 생방송을 하셔서 저도 뭐 깜짝 놀란 게 어디서 정보를 입수하는지 모르겠지만 저거 조금 하나 두 개가 반 이상 맞을 수도 있으면 어떻게 책임지시려고 그런 결행을 하셨습니까? 그 제가 조국 재판을 지금 상당히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다 예의주시하고 네, 이게 어디로 가나. 그 제가 9가지를 할 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까요. 제가 조국 장관하고 또 우리 그 사모님한테 제가 일일이 다 확인했습니다. 아, 저도 팩트체크를 하시고 하신 거죠. 당사자의 이 목소리, 아, 이 목소리가 과연 신뢰할 만한가를 보고 제가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거는 일단은 제가 신뢰를 하고 가야겠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저는 그때도 이제 하루하루가 사실은 조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나가서 라디오에 나가서 이거
보도된 거에도 그게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은 이제 문자도 오고 전화도 오고 하는데 너 그거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러냐. 그렇죠. 왜 너 남의 인생에 끼어들어서. 근데 이건 남의 인생이 아니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새로운 왜곡된 물줄기가 잡히면 안 됩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갑시다. 근데 그게 한 몇 달 과정이 이제 그 거쳤는데 진짜 열탕 냉탕을 왔다 갔다 했어요. 어떤 분들은 이 억울한 사람을 그렇게 앞장서서 이렇게 대변해 주니까 자기가 그렇게 억울한데 김정은이 대변해 준 건 너무 고맙다. 열탕분이고. 예. 그래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전화를 하시는 분도 있는가 하면 예. 그런 분이 있다는 것도 저는 너무 고맙고 그렇지. 놀랬어요, 사실은. 근데 또 한편으로는 냉탕분들. 냉탕이나 뭐 그런 건데 저를 지지하는 분들 전화해가지고 김연 다 좋은데 김연 말이 다 맞는 얘기예요. 근데 내년 선거 생각을 해야지. 내년 선거에서 떨어지려면 어떻게 하라고. 이제 그만해요. 이러고 이제 말리는 분들. 이 말투가 네. 논산, 계룡, 금산 출신이시거든요. 네. 조국 카드를 꺼내 들고 지역선거도 임하신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장면을 파신 거죠. 혹시 낙선을 만약에 하더라도 내가 이 이슈는 가져가겠다고 모든 걸 거신 것 같은 느낌이 아니고서는 제가 보기에는 네. 유불리 문제 판단을 할 사안이 아니에요, 이런 거는. 근데 정치인은 현실 정치 상황에서 그걸 다 버린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옆에 있으면서 느꼈던 게 정치에서 유불리 판단은 아주 보완적이고 부차적으로 해야 된다.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유불리를 가지고 어떤 중요한 판단을 했을 때 좋은 결과가 안 난다는 걸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네. 그래서 유불리는 정말로 보완적으로 부차적으로 필요할 때 한번 해보는 건데 본질은 정말 이게 길이 갈 길인지 안 갈 길인지 내 마음에 뭐가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정말로 이건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 이건 내가 정말 대표해서 이 유권자들이 얘기를 해줘야겠다. 혹시 분리해 지더라도. 그러면 가야 돼요. 그건. 여기 막. 이제 좀 분위기를 바꿔서요. 10분 정도. 우리 김정은 의원님 이번에 최고위원 지금 여러 분이 나오셨어요. 네. 라이벌은 누구세요? 라이벌. 본인이 뽑는 최고위원 라이벌. 제가 정답 알려드릴까요? 네. 라이벌은 저 자신입니다. 아니 그럼 옛날에 그렇게 얘기 한번 했다가 또 혼났어요. 네, 거만하다고. 아니, 네. 라이벌 누구세요? 라이벌은 솔직히 다 라이벌입니다. 야, 그것도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조직으로 보면 이원욱, 뭐 한병도 의원님들 이런 분들이 세요. 아 염태영 의원님 이런 분들 세고, 그렇죠. 그다음에 뭐 연륜으로 보면 노웅래, 소병훈 이런 분들이 세고, 그다음에 실력으로 보면 또 신동훈 형 같은 분들이 엄청난 실력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보다 네. 내가 뛰어나다는 거를 한 말씀 자랑을 해주셔야죠. 아, 저도 조직이 있을 만큼 있고 개국본 조직이 또 이렇게 다 그렇죠. 네. 네. 대통령 네. 어떻게 보면 온라인 선 거예요 이번에. 네. 연륜도 제가 나이는 뭐 그렇게 아주 뭐 선배축은 아니지만 네. 마음부터 청와대 대변을 했으니까 네. 그렇게 뭐 경험이 또 모자란다고 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네. 네. 그럼 양양자 의원처럼 제가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런 좀 핸디캡은 있어요. 네. 그런 건 있지만, 아이가 뭐 저도 이제 가축권 갖추고 있으니까 네. 한번 이번에 그러나 뭐 이번에 제가 그 뉴스공장 나오셔갖고 여러분들 네. 토론하는 것도 봐도 네. 재밌더라고요. 네. 전혀 뭐 상대방을 깎아내리면서 내가 대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네. 다 좋은 분들인데 거기서 정말 더 좋은 분들을 네. 우리 더불어민주당 유권자들이 뽑는 게 아니라 생각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최고위원이 되면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라는 정말 이거 국민 눈높이의 질문이거든요. 네. 의원님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그거는 네. 민주당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아. 민주당이 하는 일을 당원들이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당원들이 바쁘잖아요. 영화도 보러 가야 되고 또 뭐 애들하고 놀러도 가야 되고 그렇죠. 집안일도 이게 원래 주인은 좀 바빠요. 그러니까 이제 심부름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그 심부름을 우리 당의 이제 대의원들한테 맡겼는데 이 대의원들도 바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걸 조금 당무회의에 맡게 당무회의도 뭐 시도지사 이런 분들 바빠요. 그래서 이거를 딱 9명이 니네들이 맨날 만나가지고 니들은 딴 일 하지 말고 네. 이 국민의 뜻 당원의 뜻이 뭔지를 잘 헤아려서 민주당이 결정해야 될 걸 대신 결정해라. 민주당이 해야 될 일은 다 여기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속보가 들어오는데요. 네. 의원님 이거는 그냥 의원님 간단하게 좀 말씀드려주시면 네. 한동훈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어떤 과정에서 연구위원으로 칭하겠습니다. 한동훈 연구위원이 그 압수수색 과정에서 좀 몸싸움이 있었다. 그리고 검찰은 유신 침해를 확보했다.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압수수색을 저렇게 거부해도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저 검사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네. 대한민국에서 청와대가 네. 얼마나 센 데입니까? 그렇죠. 청와대가 검찰 압수수색에 대해서 거부를 못합니다. 청와대도 거부를 못해요. 네. 법 지키려니까. 그래서 법에 나온 대로 이러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하자. 즉 그래서 그 절차 협의를 해서 압수수색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거는 특권입니다. 반칙이에요. 우리가 지금 민주주의의 가장 큰 숙제가 검찰개혁을 왜 국민들이 바쁜데 매일 주목을 하고 매일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냐. 이 검찰개혁을 하는 이 가장 큰 이유가 검찰이 보니까 이 특권하고 반칙이 있구나 여기. 그럼 이 특권 반칙 때문에 나도 피해를 보겠구나. 네.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특권 반칙 없애자고 검찰개혁을 하는데 그 검찰의 핵심적인 간부였던 사람이 그걸 보여주기 대한민국 검찰이 지금 자기는 이런 반칙을 해도 된다. 이게 사실 이것 때문에 검찰개혁을 하는 겁니다. 이런 잘못된 의식 때문에. 금방 말씀 듣다 보니까 특권과 반칙 노무현 대통령이 항상 말씀 많이 그렇죠. 하셨던 건데 그냥 의원 중에 그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네. 게 아니 그게요. 무슨 나와요. 카피가 아니고 철학입니다. 와.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제 뭐 이거 그 뭐야 논문이 하나인데 민주주의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논문을 쓰신 게 있어요. 원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네네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원광대 상당... 강연도 있어요. 옛날에. 그게 이제 박사학위 아. 때 강연하신 아, 거예요. 그거구나. 네. 그 논문 한번 보세요. 그 뭐 아주 그 쉽게 쓰신 거예요. 1단계 독재와의 투쟁, 2단계 특권과 반칙의 극복, 3단계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 이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3단계로 딱 놓고 내가 2단계 민주주의까지는 해보고 갈 테니까 예. 니네들은 3단계 가서 대화와 타협으로 제때 필요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민주주의로 가라. 근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 시대가 지나면 특권 반칙 시대가 넘어갈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네. 문재인 대통령까지 지금 이 특권 반칙을 극복하고 특권 반칙을 타파하는 이 민주주의 과제에 지금 발목이 어떻게 보면 묶여 있는 겁니다. 지금. 2단계 하기도 어렵지만 그래도 국민들이 입법부를 최초로 민주주의에 이렇게 그래서 저는 이 기회가 때문에. 왔다. 맞습니다. 예. 새로운 길이 보인다고 보는 게 대통령 힘으로 이 모든 걸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럼요. 그 특권과 반칙 이 민주주의를 이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까지 왔는데 네. 한계가 있었던 거. 이거 국민들 야 문재인 대통령이 저렇게 고생하는데 안 되는구나. 에라 모르겠다. 그럼 이번에 확실하게 하나 밀어줘서 한번 해보자 하고 180도 만들어준 거니까 네. 이번에 특권 반칙의 이 과제는 이번에 좀 정리하고 가자. 2단계는 네. 21대에 사자. 그리고 다음에는 정말 대화와 타협의 민주주의. 그 다수가 다수를 존중받고 소수는 또 소수 의견 들어서 좀 반영하고 이렇게 좀 행복한 그런 민주주의 한번 해보고 싶다. 3단계까지 하려면 22대도 200석 이상 얻기를. 노무현 대통령 말씀 나왔으니까 딱 한 가지. 네네. 노무현 대통령하고 제가 기억나는 거 딱 그 시작과 마지막 이게 딱 되게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결정적으로 노무현 대통령하고 어떻게 보면 가까워지게 된 계기가 2000년도예요. 2000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부산에서 이제 저 국회의원 하시다가 부산이 아니라 종로에서 하시다가 네네. 부산은 내려갔잖아요. 네네. 많은 사람 반대하는데. 네네. 그래서 부산에서 그냥 지역주의 장벽에 온몸으로 이제 던진 거죠. 다 당선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막상 까보니까 안 됐죠. 떨어진 거예요. 그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 그냥 기자지만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광재 의원, 뭐 안희정 전 지사 또 황희수라고 다 동기들이에요, 우리. 네네네.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제가 노무현 후보는 다른 모든 250명의 후보가 다 국회의원 선거운동을 했는데 노무현 후보는 떨어졌죠. 이거 대통령 선거운동 한 거다. 그걸 또 간파를 하셨네. 아마 모든 국민들이 이제 노무현에 대해서 노무현을 살리기 위해서 아마 마음이 움직일 것 같다. 벌써 내 마음이 이거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 나랑 인터뷰하자. 그랬더니 아니 떨어진 사람 무슨 뭐 인터뷰를 하냐. 그래서 안 하겠다. 그래서 아니 일단 우리 후보 계실 시간만 이게 내가 내려갈게. 네.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내려갔어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제 그 소파에 딱 앉아 계시면서 김 기자 왔나? 뭐 이제 정치 그만할 사람인데 무슨 인터뷰야? 그냥 차나 한잔 하고 가. 담배나 한 대 하게. 노무현 대통령 어법은 제가 이따가 따로 하겠습니다. 네, 그거 한번 잘. 현재 충청도 버전이고. 경상도는 잘 안 나와 이게. 그래서 제가 대통령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노 의원님, 전국에서 유일하게 대통령 선거운동을 하신 겁니다. 지금 용기 잃지 마시고 이 국민들의 마음을 꼭 알아주십시오.
그랬더니 갑자기 내가 딱 갔는데 눈이 좀 풀려 계시더라고. 그런데 눈이 반짝반짝 그렇게 볼 수도 있나 하면서 다시 기운을 내서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이제 서울 올라가는데 전화를 하셨더라고. 그 나라면? 네, 김 기자, 내가 편지를 하나 썼는데 국민들한테 편지를 하나 썼는데 이것 좀 하나 좀 실어주게 같이. 그래서 그 편지 내용이 뭐냐?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 그 유명한 그 내용이 이제 거기. 그러니까 다시 기운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셨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이제 노무현 대통령 이제 대변인으로 발탁되고 정말 제가 특혜를 많이 입은 거예요, 사실은. 그것도 약간 이제 특혜 요소가 좀 있는데, 그러니까 정당한 절차에 의한 특혜니까. 근데 제가 2007년도를 정말 잊을 수가 없는 게 2007년도 한 9월인가쯤 됐습니다. 너무 참여정부 실패했다고 욕을 많이 하니까 대통령께서 정말 실패했는지부터 언론이 너무 부당하게 얘기하니까 우리라도 한번 기록을 남겨야 되겠다. 그래서 2월 달부터 그 기록을 남기는 작업을 시작했어요. 백서를 만드신 네. 거죠? 백서 만들고 DVD를 5개를 만들어서 이제 그 작업을 했는데 한 9월 달쯤인가 그 작업의 후반부쯤에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내가 정치를 국민 통합한다고 정치를 시작했는데 노무현이 대통령 돼가지고 국민이 통합될 줄 알았더니 이게 더 갈라진 거 아니냐. 내가 정치 잘못한 거 아니냐. 제가 맞습니다 할 수 없잖아요. 아니죠. 전혀 아닙니다. 대통령께서 이거는 이제 역사는 이어달리기다. 이 이어달리기를 통해서 내가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했던 이 갈라지는 과정. 이게 다시 새로운 통합의 과정으로 누군가가 이거를 이어나갈 거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당신 심경을 말씀하시더라고. 예. 그러면서 2008년도에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광화문에 많은 국민들이 광우병 집회를 했죠. 한다고 모였어요. 2008년도. 네. 그때 이제 봉화 내려가시면서 그걸 매일 보도를 보시던 전화를 하신 겁니다. 제가 그때 민주주의 2.0이라고 해서 시민 토론 사이트를 이제 개발하는 거 책임을 맡고 있었거든요. 그걸 민주주의 네. 2.0의 개발 책임자. 네. 그래서 대통령께서 전화를 하셔가지고 어이. 종민 씨, 내가 글을 하나 썼으니까 이거 거기 그 사람 사는 세상 그 사이트에다 올려주게. 그래서 보내주십시오. 그 딱 봤더니 내용이 뭐냐. 그 이명박 대통령은 청와대에 쳐들어가지 마. 왜냐하면 그 데모하고 나면 다 청와대로 쳐들어가자 그랬거든요. 청와대 가지 마십시오. 청와대 가야 소용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권력은 청와대에 있는 게 아닙니다. 와. 여의도에 있습니다. 와. 국회를 가셔야 됩니다. 이게 글의 요지예요. 그럼 일종의 이제 반 국회 투쟁을 선동한 게 돼버리니까 이게 내용은 정말로 민주공화국의 핵심을 찌른 거거든요. 그렇죠. 당신이 대통령 해보니까 대통령 바꾼다고 해서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 물론 철학적으로도 오래전부터 아신 거지만 절감을 하신 거니까. 근데 우리 국민은 자꾸 이명박 대통령한테만 분노했으니까. 뭔가를 요구하면서 한나라당 이 여의도를 장악하고 있는 한나라당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그러니까 비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래서는 세상 안 바뀝니다. 다수당이요. 정치 안 바뀝니다. 그래서 여의도를 가십시오, 국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제 실치를 못했어요, 그거를. 실치를 못했는데 그건 정말 우리 정치하는 사람이 정말로 깊이 새겨서 이어달리기를 해야 될 겁니다. 정말 국민의 대표인 국회, 법을 만드는 국회. 대한민국 최고 권력이 법이에요, 법. 네. 이 법으로 뭔가를 해야지 대통령 권력도 5년짜리입니다. 그리고 임기 후반부 되면 잘 안 들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이 법 말고 하는 거지 법은 못해요. 그러면 법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바꿔요. 그러면 부동산 문제든지 언론 문제든지 검찰 문제든지 다 이게 불가역적인 개혁이 되는 건데 자꾸 대통령 혼자서 법무부 장관 혼자서 이렇게 자꾸 요구하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이번에 검찰개혁, 언론개혁, 그다음에 근본은 국회개혁이다. 이 국회를 바꾸는 거. 동의합니다. 국회개혁. 이 국회개혁을 해서 법을 통해서 국민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만드는 나라. 이게 민주공화국입니다. 아이고야, 제가 사람 하나 잘 키웠지요? 맞지요? 네, 자주 제가 또 대화를 하면서. 네, 의원님. 그 마지막으로 시간 지금 빨리 가셔야 되는데 법사위에 또 가셔야 언제 노무현 대통령 생각나세요? 제가 많이 생각나실 거예요. 의원 생활하시면 더 가끔 생각나시고. 저는 요즘에는 사실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대통령께서 살아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이라도 한번 전화를 드려서 이거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여쭤보기도 하고 또 기분이 어떤지 한번 생각도 들어보기도 지금의 하고 지금의 세상을 예. 보면 이게 진짜 같이 호흡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문재인 대통령은 꼭 노무현 대통령 보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래요. 네. 네.
그러니까 돌아가셨다는 생각이 잘 안 들어 제가. 그냥 그렇게 그냥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굳이 아 돌아가셨다 이렇게 생각을 자꾸 일부러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저런...